극우 유튜브에 중독된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우려합니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 부서가 아니다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전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 규정한 망언의 논란을 덮고 극우 코드 인사로 점철된 극우 정부 완성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입니다. 남북대화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온 통일부가 대북선전부, 대북공작부 혹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통일부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종북, 좌파 괴멸을 설파하는 방공교육부처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통일론자인 극우 뉴라이트 김용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보십시오. 김용호 교수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인사들을 불러 모아 조각 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대표 인사 김광동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을 필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한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에 이어 군인 마스크를 벗게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군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 지시했다는 김치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흡수통일과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김용호 내정자 등이 당당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에 극우 유튜버 내각이 웬 말입니까?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 예청자를 넘어 심취한 나머지 아예 극우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극우 유튜버 내각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가짜뉴스에 기대어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뿐임을 경고합니다.